늘봄학교 소유조사를 해볼까? 와,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엄마 빨리빨리. 그 다음에 줄넘기라 그랬나? 그냥 줄넘기가 아니라 음악 줄넘기. 수업 끝나면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어. 설레고 기다려줘. 오늘은 끝나고 바이올린 수업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자상하시고 열정적이세요. 아이가 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을 하는지 정말 감사하죠. 늘봄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빨리 바이올린을 배워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근데 줄넘기 했는데 내가 친구보다 이단뛰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요즘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한다.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언제나 그랬듯 늘 봄이 기다려진다.